또 의사 표현해주시는 거 얼마든지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인천에는 제가 또 모래하고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사실 인천인지 아니면 그 저희 팬분들이 모인 장소인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냥 거짓말이건 진짜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제 노래입니다. 김동연의 비터스위트라는 곡을 들려드렸고요. 바로 두 번째 곡 이렇게 네, 보내드릴 건데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알만한 그런 곡으로 가져왔으니까요. 김범수 선배님의 오직 너만이라는 곡입니다. 네, 제가 공연도 불러서 가져왔던 그런 곡이고요. 네, 이번 곡까지 들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랑 또 소통하는 잠깐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직 너만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까지 들려드렸어요. 제가 10월달이 좀 행사가 많은 달이라서 이곳저곳 좀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 좌석 있잖아요. 일자로 펼쳐진 좌석 말고 이렇게 뭔가 앞사람의 뒷머리에 막 가리지 않는 그런 이런 좋은 좌석이 되게 집중도가 좋으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잘 보이시니까 뒤에 계셔도 2층에 계셔도 1층 제일 끝에 뒤에 계셔도 네. 잘 보이는 그런 공연장이 정말 좋은 공연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오늘 원래 더 뭐 인천에 계시는 시민분들 그리고 뭐 또 저희 팬분들 또 다양하신 많은 분들께서 더 많이 사실 봐야 되는 공연이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누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비가 많이 내려와서 내려왔죠. 비가 많이 내려서 제가 원래 많은 분들 앞에 서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더 공손하고 더 이렇게 뭔가 전달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자리 못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튜브 혹시 유튜브에서 카메라가 혹시 어디 있나요? 아 저기 유튜브인가요? 저 가운데? 어디? 아 이거예요? 아 네네. 지금 여기 오셨다가 아쉽게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 지금 보고 계신가요, 지금? 네, 아쉽지만 이렇게 유튜브라도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공연장에서 저희 뵈면 되니까요. 네, 그분들을 향해서 그 아쉬운 마음 제가 좀 달래드린다고 이렇게 메시지 전해드립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말도 더 하고 싶고 곡도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이고요. 제 곡입니다. 제 곡이고 그 드라마 결혼 작사 이혼 작곡 OST에 나오는 운명처럼 너를 만나라는 그런 곡이고요.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인천에 저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경영할 때 제가 인천 영종도에 살았었거든요. 잠깐. 네, 거기에 집을 얻어서 경연하는 동안만 단기로 방을 구해서 이제 저기서 생활하면서 경연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인천은 제게 되게 특별한 추억이 되게 많이 남겨진 그런 도시인데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더 특별한 추억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해보겠습니다. 거의 발라드만 지금 세 곡을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쟤는 행사의 어떤 그런 기분을 모르고 온 놈인가 하는 말을 조금 피하느라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마지막 맞나요? 제 다음에 또 무대를 또 준비해 주시는 또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무대를 위해서 제가 또 조금 분위기 띄워놓고 간다 생각하고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조금 원망하셨을 수도 있는 그런 아니요 제가 무슨 말 할 줄 알고 약간 원망스러우셨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예요. 비죠 비 우리 비 비가 많이 내려서 좀 원망스러웠을 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자연이 준 일이 자연이 준 일이잖아요. 그 비를 조금 더 그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사랑해보자, 자연을 사랑하자 뭐 약간 이런 의미도 되고요. 김태우 선배님의 네, 사랑이라는 걸 들려드리겠습니다.